어떻게 할 거예요? 아, 우리 뭐 지금 꼴세가 저 아니면 칸토인데. 두 분이 그냥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그래. 진짜 깔끔하게. 둘 다 정말 들어가기 싫어. 자, 가시죠. 안내면 지금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야, 역시 모든 게 완벽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졌어? 어? 아, 졌어? 어. 아, 좋아, 아, 좋아. 리액션 좋네. 어, 아, 좋아. 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와. 약속을 수행하는 유민상 씨에게 박수 한번 먹고자. 소원 진짜 멋있다. 와. 오! 오! 나 지금 오케이. 밥만 보자. 어. 와. 아우 야야야야야야. 오! 와, 역시. 어, 대표로 가는 거지? 오! 하나, 둘, 셋! 브랜뉴 뮤직 화이팅! 와, 진짜 감동이다, 감동. 감동은 있어. Breathing industrial dust just to keep in touch with the world. 동영진 어떤 동영진이요? 이게 약간 미팅 같아요. 미팅 하나? 어, 남자향. 남자향은 무조건 멋진다. 아, 또 화가 안 풀리네. 우리가 왜 꼴등입니까, 감독님들? 어, 우리가 왜 꼴등이에요? 우리가 왜 꼴등이야? 우리가 아니 우리가 왜 꼴등이야? 어? 아, 그... 내가 억울해 죽네. 진짜... 내가 억울해 죽네. 진짜. 아, 저희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 화가 많이 난다. 오, 뭐야 이거 뭐야? 머리 끝까지 아! 브랜뉴 뮤직 만세를 하고 뛰어들어가고 아, 너무 감동이었어. 저희 놀벤더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쁘고 또 희망을 얻어가고 또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될 수 있다면 돌고 있는 건가요? 돌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돌아도 좀 그런 얘기죠. 아, 죄송, 안 돌면 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아, 예. 돌고 있어야 멘트가 나와가지고. 사람 사는 게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일, 짜증났던 일, 혹은 나만 아는 동료 간의 비밀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토크박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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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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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께 기가 막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의 상품인가요? 뭐예요? 아까처럼 유민상 얼굴 박혀있는 또 뭐 다른... 스페셜 한정판 유민상 얼굴 스마트폰 케이스. 그래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닙니다. 이번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비싼 건가? 예, 비싼 건가? 비싼 겁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확신 드리고. 근데 뭐 어떻게 뽑나요? 이거 누가 뭐 1등 이런 거? 아, 어떻게 가리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좋다. 잘 풀렸다. 좋아요 누르시고. 이건 뭐 별로였다. 약하다 싶으면은 네. 싫어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사연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할 겁니다. 네, 자, 평소에 대표님 잘 삐지는 편인가요? 어떻게 아니죠? 뭐 잘 삐지는 삐진 편이죠. 네. 김생색, 김티끝. 김생색, 김티끝. 야, 술술 나오고. 대체 웃네, 웃네. 나오네. 웃는데 입만 웃네, 눈은 안 웃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오늘 놀벤져스로 정말 브랜뉴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말이 많으세요. 하나같이. 11월 중순인데 가디건이라도 좀 걸치면 안 돼요? 그래요. 가디건이라도 좀 걸치면 안 돼요? 그래요. 너무 몸살하네 진짜. 아니,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아니 좋아. 그게 아니고. 아니, 좋아요. 좋아. 아니 저는 그냥. MXM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듣고 얘기를 이거 하나만은 내가 좀 듣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없어도 뭐 당연히 없는 게 뭐 당연히 없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아니면 좋은 거도 얘기해 주세요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닌데 시작됐다 대표님께서 그래도 저희 아티스트 대우를 많이 해주세요 항상 앨범을 만들고 할 때 항상 너희가 원하는 앨범의 방향성 이번에도 그랬는데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 결정은 이제 대표님께서 답정너 답정너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뭐가 좋니 약간 이런 얘기 혹시 한마디 해도 됩니까? 얘기해도 돼 최근에 이제 나온다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최근에 이제 앨범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축하한다고 이제 막 연락을 했는데 영민이가 번호가 바뀐 건지 씹는 건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요 친해지고 싶다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번호가 바뀐 건지 영민 씨 어건 받아왔으니 사십니까 아닙니까 어건 받아왔으니 사십니까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답을 안 한 거 맞습니까? 그거 맞아야 돼요. 일십은 아니고. 죄송해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이제 활동하거나 하거나 하면 제가 문자 알림을 꺼놔. 그래서 3일인가 4일 뒤에 봤어요. 이게 좀 늦은감이 있죠. 네, 많이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연락드렸는데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자가 전화는 나는 친할수록 난 전화를 하거든요. 기분 풀었는지 칸투. 이해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좋았다 아니면 싫었다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전 좋았어요. 근데 솔직했어. 11, 12. 만장일치 나와야겠네요, 만장일치. 오케이. 자, 우리 그리고 좀 아쉽지만 우리 MXM은 내일 또 새벽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MXM은 우리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요. 너무 일찍 가서 아쉽고 브랜뉴 식구들이 하나비서 다 해들고 같이 새로운 추억들 많이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화이팅! 미네 저는 회사 전체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예전에는 뭐 한혜 오빠가 뭐가 나온다 뭐 칸토가 뭐가 나온다 이러면 진짜 다 가족같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알아서 찾아가고 같이 응원해주고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 바빠지면서 누가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오빠의 오가닉이란 노래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관심을 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가까워졌으면 서로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아 근데 민희가 너무 진지한 얘기하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오가닉이라는 노래가 없거든요 제가 오가닉이라는 노래가 없거든요 오가닉 제가 오가닉이라는 노래가 없거든요 오가닉 라이프라는 앨범 이름이 있죠 오가닉 라이프라는 이제 앨범 제목이고 자기도 관심 안 가도 자기 반성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를 네. 고민 많이 했죠? 고민 너무 많이 했는데 역시 안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민씨 이야기가 좋았다 하면은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좋았다. 아, 어. 진지하면서도 뭔가 좀 뼈가 댐긴 얘기였어. 자, 하나, 둘, 하나씩! 아, 아니, 아까 오가닉 얘기해서. 아, 하나, 둘, 셋, 넷, 자, 열셋! 자, 역전! 자, 김민희 씨.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